그래도 응급실에서 아낄 수 있는 꿀팁은 있어요. 자정에서 오전 6시까지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저녁 6시에서 자정까지 퇴원을 하면 입원료의 50%가 할증이 됩니다. 이게 차이가 천차만별이네. 그러니까, 진짜 만 원. 그러니까 만 원 있고. 안녕하세요, 닥터 인사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을 방문하실 때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진료비일 겁니다. 그쵸. 물론 뭐 실손보험이 있으면 부담이 덜한데 네. 이제 없으신 분들은 가기도 전에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되게 막 손발이 부들부들 거리잖아요. 근데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막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서 가격을 따져보면서 사는데 생각보다 이 병원을 가실 때는 이 진료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교를 하거나 따져보고 가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친절한 것 같은 병원 오히려 가죠. 그런 것들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가실 때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현직 의사인 제가 진료비를 좀 절약할 수 있는 꿀팁 세 가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진료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비급여입니다. 비급여. 그렇죠? 그래서 이 비급여 진료비만 잘 따져보셔도 진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실 수가 있어요. 일단 비급여 항목이 진짜 많은데 이게 건강보험 신평원을 가면은 PDF 파일로 4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비급여 항목이 많은 거죠. 항목만 40페이지. 근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이렇게 캡처본으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비급여 치료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도수치료. 도수치료. 그다음에 뭐 체외충격파. 충격파. 뭐 초음파. 뭐 주사치료. MRI. 그럼요. MRI도 있고 뭐 백내장 수술 이런 것들이 다 비급여에 해당할 겁니다. 실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히라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링크는 나중에 밑에다가 좀 설명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 강남구 도곡동으로 했습니다. 비싼 동네. 제가 사는 동네는 아니에요, 참고로. 비싼 동네 못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을 일단 병원급으로 한 다음에 MRI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찍는 게 MRI. 척추. 특히 허리 쪽 볼게요. 허리 쪽을 한 다음에 선택 항목 적용 검색 하면은 나오죠. 여기서 세부 정보를 보면은 이렇게 45만 원이구나. 68만 원이구나. 차이가 심하네. 차이가 심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비싼 거를 좀 가려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네네. 하나 더 볼게요. 의원급으로 봅시다. 의원급은 이제 입원 환자가 없는 데죠. 그러니까 물리치료에다가 우리가 자주 하는 도수치료를 좀 볼게요. 도수치료를 해서 선택 항목 검색을 하면 여기 뭐가 많네요. 다 나오네요. 보면은 1시간 20만원. 역시 비싼 동네네요. 자, 여기는 또 1시간 24만원. 여기는 10만원. 이건 뭐 30분짜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나 더 봐볼게요. 이제 의원에서 초음파도 많이 하니까 초음파 어딨죠? 초음파. 초음파에 기본 초음파. 우리는 뭐 기본 초음파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하면은 기본 초음파. 이게 뭐 이제 뭐 근골격 볼 때 많이 하는 건데 이런 거 보면 여기는 6만 원 받구나. 6만 원. 여기는 한 13,000원 밖에 안 받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3만 원. 한 부위에 3만 원. 이게 차이가 천차만별이네. 그러니까, 진짜 만 원. 그러니까 만 원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는 그 사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 검색하는 거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활용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는 거죠.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물론 비급여 진료비가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아니죠. 예를 들어서 도수치료를 봅시다. 도수치료를 정말 잘하는 치료사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는 조금 비싸게 받아도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나쁘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 게 있죠. 뭔가 비급여 진료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이러면은 그런 것들은 조금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는 요일이나 시간에 따라서도 진료비 차이가 나는 거 아세요? 그래요? 있어요. 그게 주말이 더 비싸요? 비쌉니다. 이게 야간 공휴일 가산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일단은 야간 공휴일 진료 같은 경우에는 진찰료가 30% 정도 더 비싸집니다. 이건 병원비뿐만 아니라 약제비까지 포함이에요. 약국 가서 그 약국에서 타는 것도 포함인데 그럼 야간 공휴일 기준이 뭐냐? 이 평일 기준으로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시간에는 가산이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야간 진료,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가산이
한 50%에서 100%까지 됩니다. 100%요? 네, 50에서 100%까지 됩니다. 네, 이건 뭐 병원급에 따라서 좀 차등이 되긴 하는데 훨씬 비싸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응급진료 같은 경우는 물론 응급수술을 포함합니다만 응급진료도 50% 가상금이 붙습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응급한데 이걸 뭐 진료비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없는 시간 거니까. 맞춰서 갈 수도 없고. 그럼요. 근데 그래도 응급실에서 아낄 수 있는 꿀팁은 있어요. 뭐냐면 응급실을 입원을 했을 때 입원비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자정 12시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오후 1시에 입실을 해가지고 오후 11시에 퇴실 하면 1일치만 내면 되는데 네. 오후 1시에 입실해서 그 다음날 새벽 1시에 퇴실했다 그럼 이틀치가 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정을 기준으로 하니까 예를 들어 빨리 퇴원할 거면 자정을 넘기지 않은 시점에 퇴원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넘기면 그냥 체크아웃 시간 무한 늘려서 그냥 이틀 입원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 또 꼼수가 될 수는 있겠네. 예를 들어 내가 뭐 새벽 1시에 퇴원 수속 하세요 하면은 아, 좀 더 있다가 또 체크아웃 좀 늘릴게요. 아, 체크아웃 좀 늘. 근데 그렇게까지 하긴 좀 쉽진 않겠죠. 네. 네, 그런 게 있고 또 일반 병실에 관한 입원비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정에서 오전 6시까지 입원을 하거나 네. 아니면 저녁 6시에서 자정까지 퇴원을 하면 입원료의 50%가 할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입원을 할 거면 네. 입원을 할 거면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하거나 퇴원을 할 때도 그 사이에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아, 좀 어려운데요? 어렵죠. 아, 어려운데? 그러니까 입퇴원할 거면 정규 시간에 빨리빨리 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는 됐는데. 예, 예. 그래서 이 뭐 진료 볼 때나 뭐 응급실 진료를 볼 때나 뭐 입원을 하실 때나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진료비를 좀 아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병원 종류별로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는 거 아시나요? 아, 그러니까 의원, 병원, 종합병원 네. 그거는 높아지죠. 네, 높아집니다. 보시면 일단 병원 종류를 아셔야 되는데요. 그게 1차, 2차, 3차 병원을 나누는데 1차 병원은 의원이나 30병상 미만의 병원입니다. 2차 병원은 병원, 종합병원인데요. 30에서 500병상 미만을 뜻합니다. 3차 병원은 상급 종합병원. 그러니까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500병상 이상이고 일반 종합병원은 700병상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 중에 500병상이 안 되는 병원은 3차가 아니라 2차 병원이에요. 오, 그거 몰랐어요. 그거는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을 3개로 나눌 수 있고 1차 병원은 본인 부담금이 65세 미만 기준으로 30%, 2차 병원은 40에서 50%, 3차 병원은 60%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쉽게 말해서 병원 규모가 커질수록 본인이 내야 되는 금액이 더 커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 진료가 의원에서는 한 3, 4천 원 정도 되는데요. 대학병원, 정말 큰 병원을 가면 본인 부담금이 한 2만 4천 원에서 3만 원까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7, 8배가 된다고 하거든요. 엄청 차이 나네.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큰 병원에서 진료받아야지 이런 생각은 조금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2차 병원에서 진료 의뢰서를 받지 않고 바로 3차 병원으로 가면 본인 부담금이 100%가 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가실 때는 꼭 의뢰서를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거쳐가라. 네, 거쳐가는 거죠. 이상으로 현직 의사가 알려주는 진료비 아껴주는 꿀팁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아마 이제 노령화가 되면서 점점 더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분들이 많아지실 텐데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진료비를 아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